16년 거의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개월 네. 동안은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네. 최악으로 정서적으로 완전 무너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도 하려 하는데 네. 일단은 걱정이 되게 앞섰고 네. 두려움이 되게 앞섰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굉장히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의 무게도 있었어요. 특히 그때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보면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미라이쌤 자기경영 노트잖아요. 네. 자기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네.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자기개발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그 되게 자기개발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피터 드러커의 네, 맞아요. 자기경영 노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김승우 회장, 김승우의 자기경영 노트 네, 네. 또 공병호, 네.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그래서 아, 이 자기경영 노트라는 말이 너무나 좋았고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항상 나도 이런 책을 한번 꼭 써보고 싶다 네, 네. 그래서 나한테 킵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게 나도 내 이름을 딴 미랄샘의 자기경영 노트를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원래는 이제 쓰여진 계기가 그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문득 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얻고 계신지 일단은 제가 했던 그런 방법을 토대로 그다음 네. 다른 사람이 했던 그 방법 토대로 해서 약간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글을 한 편 한 편씩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걸 구조화해갖고 이렇게 책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의 키워드잖아요. 이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저는 선생님들만의 키워드를 또 어른 그 뭐 선생님뿐만 아니고 부모들 간에 네. 자기만의 네.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글로써 엮어서 뭔가 하나의 생산적으로 뭔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이 탄생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작가님 이제 뭐 짧게 만나서 얘기 나눠봤지만 지금 작가님 이제 모습도 굉장히 뭔가 대단해 보이고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학급의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계신데 그 작가님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좀 있으셨더라고요. 우울증에 좀 걸린 시기가 있으셨다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때는 좀 부끄럽지만 네. 네. 16년 거의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개월 네. 동안은 거의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네. 최악으로 정서적으로 완전 무너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도 하려 하는데 네. 일단은 걱정이 되게 앞섰고 네. 두려움이 되게 앞섰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제가 또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의 네. 무게도 있었어요. 특히 그때 제가 그렇게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 보면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떤 집을 살고 있다가 여기가 조금 애들 키우기가 조금 그래서 이 집을 그냥 전세를 주고 여기를 옮기니까 전세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저 집은 또 사고 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전세 놓고 이렇게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분양하길래 또 분양 이렇게 또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집을 사면은 네. 다 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년 뒤에 팔아서 분양 때쯤 이렇게 해서 모아서 여기로 가면 되겠다. 정말 단순히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이 그 당시 공급량이 완전 폭발을 했고 네, 집도 안 팔리고 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택은 한번 이거를 미리 맞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또 외벌이었고 너무나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 하루하루가 원래 저는 그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양가 부모님이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걱정에 걱정을 하다가 완전히 이제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우울증에 그냥 빠진 거예요. 새벽에 잠깐 눈을 딱 뜨면은 심장이 조여오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머리가 아파오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30분 자든 1시간 자든 순간적으로 깨면은 순간 심장이 조여오고 하루하루가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때 이런 책들을 봤죠. 그래도 책을 봤는데 책도 안 읽혀요. 한 달에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걸 읽어봤자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네. 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거기 정신과가 무료 상담이 있거든요. 네. 그 학교 앞에 바로 보건소가 있어갖고 거기 가니까 이제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자살 증후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체크를 다 해봤는데 그 예를 들어 20점만 돼도 거의 네. 심각한 자살 증후군이다. 그런데 네. 저는 이거에 두 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뭐 해결이 되는 건 없죠. 그래서 또 누가 또 이렇게 권한 게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아라. 그래서 정식으로 병원을 가서 처음으로 정신과를 갔는데 일단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을 먹으니까 이게
딱 줄어들더라고요. 뛰던 게. 근데 잠이 너무 와요. 먹고 정말 졸리더라고요. 네.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먹고 잤어요. 먹고 네. 자고 이것을 한 달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냥 버렸어요. 여기서 너랑 나랑 싸우자. 그 생각을 갖고 한 계속 한 7개월 버텼죠. 근데 여기서 또 역사적인 터닝포인트가 나옵니다. 2017년 3월 19일 문득 새벽 3시 10분에 잠을 딱 깼어요. 똑같이 여기 아령 오잖아요. 네. 또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서 근데 이제 출근하려면 4시간이나 남았는데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뭐 글을 썼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문득 그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필사책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꺼내들고 거기에 표지에 보니까 그 10분의 필사 100일 후의 기적 그냥 속는 셈 치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필사하고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오늘은 정말 잘 지내고 싶다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뭐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네. 또 그 다음날도 이렇게 30일을 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50일째 되니까 그때는 네. 거의 반쯤 미쳤어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런 단어도 몰랐는데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필사하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거를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려서 글을 썼어요. 이거야 관련된. 네. 그렇게 해서 50일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글이 나오고 100일 지나니까 이제 글쓰기가 너무 재밌어지고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의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이기고 시작을 한 느낌. 그쵸. 정확해. 그리고 나서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네. 저랑 똑같은 경험을 다 한 거예요. 똑같은 경험.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평생 그걸 한번 그 습관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게 2017년 3월 19일이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원고를 완성하고 책을 써갖고 나온 게 첫 책 독서교육 콘서트. 그때부터 저의 도미노는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필사의 내용이 뭐였어요? 필사의 내용이 자기개발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너의 5명을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바뀐다라는 말이 있을 때 그걸 쓴 다음에 곰곰이 새벽에 앉아서 내 주위에 본받을 사람 누가 있나 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 그럼 그거를 막 한 번 한 번 쓰고 관련된 글을 한 편 쫙 쓰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600일 동안은 네. 맨날 했어요. 네, 600일 동안 와. 거의 그게 제 루틴이었어요. 네. 제 핵심 루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글쓰기가 정말 뭐랄까 편해졌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런 그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책을 계속적으로 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야. 책을 통해 완전히 삶을 바꾸셨네요. 독서는 삶을 확실히 바꿀 수 있고 제가 그 산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작가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2살 때까지 책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영화를 보던 그런 네. 사람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작가님 같은 분이 많을 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책보다는 넷플릭스 예능을 본다든가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기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책을 좀 더 쉽게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말 수많은 책에서 비슷하게 나와요. 항상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 일단은 정말 내 관심 분야를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뭘 관심 있는지 저는 굳이 처방을 내리자면 하루 10분만 일단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틈새가 솔직히 10분 틈새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루 10분만 책을 읽어라.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그럼 일주일에 1시간은 읽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거의 한 그래도 한 4시간을 읽잖아요. 4시간이면은 한 권은 읽어요. 하루 10분만 네. 투자해도 근데 그 10분을 투자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저는 10분을 모아서 하루에 1시간씩 거의 독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 10분만 좀 일찍 일어나서 10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학교 가서 네. 이제 애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10분 독서를 하고 애들과 또 아침에 같이 10분 동안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뭐 점심시간에는 읽을 수 있겠지만 못 읽은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애들 근데 보내요. 보내고 나서 시간이 또 남아있잖아요. 업무하기 전에 그냥 10분간 또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 네. 10분간 또 읽어요. 벌써 50분 됐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잠자기 전 10분만 딱 읽어도 1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네. 10분만 읽어야지 했는데 그게 20분 되고 30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책이 서서히 나랑 이게 연결이 되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느끼는 것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느끼려고 한다면은 내가 일단 책에 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한 시간 틈새 독서를 꼭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 10분만이라도 한번 10분만이라도 자기한테 독서 한번 씨앗을 한번 심는다 생각하고 네. 그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0분만 읽겠다는 생각 가지면은
10분까지 읽으면 좋은 거고 막상 읽어보면은 20분, 30분 읽게 된다. 그쵸.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네. 그 습관의 힘에서 샌드위치 기법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운동을 되게 잘해요.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하기 전 10분 읽고 운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루틴과 네. 요 앞이나 뒤에 독서를 넣어서 결합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독서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